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추성훈 선수의 집. 안녕하세요. 추성훈 선수. 구릿빛 피부, 수줍은 듯한 미소, 추성훈 선수다. 일본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세계 무대를 휩쓸던 추성훈 선수. 지난 2004년 종합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지금은 최고의 파이터로 활약 중이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기억나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강한 펀치로 상대 선수를 제압하던 격투기 황제가 직접 청소를? 오, 야, 이거 추성훈 선수 아니에요? 네. 혼자 주무시는 거? 네. 야, 구름 같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운동하시고 훈련을 하시잖아요. 네. 밥 먹는 거 너무 똑같아요. 그런 거. 네. 최근 시합 도중 입은 무릎 부상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황. 작년 연말 일본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벌어진 미사키와 추성훈의 경기. 미사키의 반칙 공격인 사커킥을 맞고 추성훈 선수는 코와 무릎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진짜 여자친구 같다. 계속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어떠세요? 여자친구 같다. 성격도 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자상한 분이 없네요. 4월 29일이 시합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그 시합을 뛰는지 안 뛰는지 좀 그거를 좀 걱정 많이 돼요. 추성훈 선수가요, 4월 29일에 경기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사쿠라바 선수. 지난 2006년 12월, 추성훈과 사쿠라바 선수의 경기. 시합은 이겼지만 몸에 로션을 발랐다는 이유로 경기는 결국 무효 처리되고 만다. 그날 이후 추성훈에게는 사탄이라는 별명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났는데. 結果として反則を犯してしまってことのイメージがあって、そういう部位になって、またその要因としては彼も非常に強いっていうことが、ものすごく強いってことが、強いからこそ悪役になる。 다가오는 29일 경기 반드시 이겨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 아직 부상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운동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집중력을 보이는데. 네, 근데 어깨가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이지 않고.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추성훈 선수. 네.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저건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네. 20인가? 어휴, 공이 아니네. 돌이네.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요. 이제 지금 몸이 관리 같은 거를 그 신경 많이 쓰고. 근데 지금 부상을 좀 당하셨잖아요. 네, 이제 코도 좀 다쳤어요. 네. 또 어디가 안 좋으시죠? 무릎이요? 네. 아, 어떠세요? 조금 불편한데요. 근데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하고요. 근데 코는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오를 때 심정이 어때요?
솔직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운 거는 없어요. 진짜? 예. 네.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워낙 위험한 경기니까. 위험한 거는 위험하죠. 네. 위험한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추성훈 선수가 무서워한 건 따로 있었다. 머리를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깎았어요. 근데 다 몰라네요. 다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문제 아나운서도 그렇고 아이고 너무 좀 많이 아 그러고 보니까 머리가 좀 잘랐다네. 그날 오후 복싱장을 찾은 추성훈 선수. 웨이트 트레이닝에 이어 이번 훈련은 복싱이다. 격투기로 전향하면서부터 시작한 복싱. 힘든 점도 많았다. 그냥 땡기는 거하고 밀는 거 그거 완전 틀리죠. 어떻게 힘들었죠 처음에 복싱? 네, 지금도 힘들어요. 복싱은 격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주먹을 강하게 만들어 공격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상대를 견제하거나 공격 의도를 탐색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와, 몸이 좀 살아있어요. 눈이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지금하고 또 전혀 다른 눈이 되더라고요. 무슨 생각 예? 하세요? 그 운동할 때는 좀 조심해야죠. 일단 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한 건데라. 생각만 주주해야 돼요. 정신 차려가고 그때 잠시 훈련이 중단됐다.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된다고 비밀이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비밀 훈련이에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비밀 훈련이 계속됐다. 다음 날 추성훈 선수의 부탁으로 부모님이 계신 오사카로 향했다. 다 먹었어요. 없어요. 깨끗하네요. 아무래도 주방을 안 쓰다 보니까.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네, 또 빵을 잘 먹고 해야되게 꼬리곰탕? 예. 꼬리곰탕? 그게 맛있거든요. 어머니표 꼬리곰탕을 공수하기 위해 추성훈 선수를 대신해 집을 찾았는데 때마침 어머니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셨다. 뭐하세요? 네, 김치찌개를 예. 만들라고. 아, 제가 뭐 좀 도울까요?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어머니는 어떤 며느리 얻고 싶으세요? 예? 여기 아나운서 같은 사람. 어머나, 야. 아, 정말요? 어, 남편 되는 사람, 이거 수발해 주면, 뭐,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아내로 되면은, 그쵸? 요리 잘 하시는 건 뭔가? 찌개 잘 하시나? 된장찌개를 잘 하시나? 뭐 하시는 거? 자기 그 특별한 요리 있잖아요. 메뉴 치즈 라면. 치즈에도 라면이 들어가요? 어 그 찌개 김치찌개. 어 그래요? 하고 그러면 내 대신 한번 김치찌개 좀 하고 한번 해보시나? 쓴다. 응. 아니 쉽지 않고 어 기념이 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신나게 좋대? 너무 굵은 것 같은데. 조금 돌리지 말고 이렇게 좀 돌리지. 네. 네, 사실 별로 이렇게 음식을 해보거나 그런 기회가 요리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사실 방송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 예뻐해 주세요. 네, 예쁘잖아 또. 내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찜. 둘이 말이십니까? 잘 먹겠습니다. 네. 드디어 떨리는 시식 시간. 아 맛있네. 간도 딱 되고, 그죠? 그죠? 맛있게 됐네. 김치 하나도 몰래 우리가 소금을 더 넣으시던데. 사실은 내가 다시 양념을 했어요. 양념을 간 맞추고. 상을 물리고 난 후 어머니는 깊숙이 넣어뒀던 앨범을 꺼내셨다. 기다리고. 젊은 시절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어머니. 성훈을 낳고 운동선수로 커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늘 아들 일이 우선이었다. 뭐 시간도 늦었는데 우리 집에 좀 자고 가지. 아, 뭐 동경에서도 뭐 왔다 갔다 뭐. 성훈이 방에서 뭐
제가 감 수정훈 선수가 묵었던 방에서 그럴까요? 자기가 아무도 없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죠? 아, 여기가 주로 수성훈 선수가 묵었던 네. 곳이군요. 네. 여기서 주무시죠.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주무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자고 내일 네. 아침에 뵐게요. 네, 그래요. 따뜻하고 좋은데요? 여기서 누워서 수성훈 선수를 보면서 자면 되겠군요. 수성훈 선수의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있는 밤. 왠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 다음 날 아침